한 비자로 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머릿속에 떠오를런지 인간 본성이 어떻다? 악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악한 본성을 이용 조종하는 기술로서의 통치였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법치를 강조하는데요. 자, 구두로 하나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본 점은 순자의 성악설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공통점 계승하고 있어요. 반면에 공자건 맹자건 순자건 모두 도덕사회 구현, 도덕성 구현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런데 한비자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법치를 중시하는 한비자는 유가의 도덕성 중시의 입장과는 도덕성 구현의 입장과는 다르다라는 것이 문제로 꼭 나와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이게 지난번 기출문제였었는데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출 강의도 꼭 한번 보면서 이 포인트들을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더 할게요. 묵자.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묵자는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랑을 구현하고 싶죠. 그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겸애라고 하죠. 이 묵자가 보기에는요, 유가, 저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유가가 이야기하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존비 친소와 시비 선악을 구별하는 별애예요. 이 별애는 묵가가 생각하는 겸해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 대립되는 구도로 문제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사치와 소비를 줄여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예니, 악이니 하는 것들은 사치와 소비의 대상이 돼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에서도 차이점으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